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선물을 놓칠 때가 많아서 오늘 그것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서 나 9살에 교회에 가서 나는 그것을 듣는 그 장소를 그 장면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이 사람이 보지 못한 만큼 완고한 사람이구나를 깨닫어요.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믿었거든요. 어린 것이.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못자국 손목에 못자국은 내 손에 손목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니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행위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믿었어? 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뭐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야.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바를 무엇입니까? 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바로 우리의 몸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받는데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후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좀에 믿을만한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에 믿을만한 것은 겨자씨만한 씨앗이 심겨지면은 뭐죠? 새들이 깃들을 수만
큰 나무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떨어지면은 그것이 우리 밭에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깃들일 수는 있을 만큼 큰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쪼매 믿을만 하다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쪼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부터 우리에게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물론 손을 얹은 적 나 믿고 귀신은 쫓겨나고 뱀을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놀라우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 시발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면서 그분이 거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은 이 땅에서 그냥 믿음만 선물만 가지고 증거만 하고 끝나는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인받은 것은 서인받은 것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상급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물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크기에 계시고 저는 주님을 뵙고 왔을 때부터는 저의 하는 모든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굉장히 참 안 좋은 소리하고 누가 나에게 굉장히 참 싫은 소리 많이 할 때도 많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우리는 주님을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여기만큼 동전만큼 못자국이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 안 뚫렸습니다. 이거는 쾌도리기 그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실제로 주님은 이 손목에 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동그라미로 못자국이 대못이 이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저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뒤따라 갈 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늘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거룩한 빛은 천국은 그 항울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세계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조차도 천국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에 내려오니까는 뭐 정말로 썩은 냄새가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몇 시간 동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찬양하는 종이 오른편에 있어서 하얀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은 이 땅에서 들어볼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소리에 응답하는데 위에서부터 그 오색 찬란한 무지개는 저리 가랍니다. 오색 찬란한 그 빛으로 그 찬양하는 천사들에게 비추고 온 성수가 그 찬란하고 그 황홀한 빛이 이루어 나타나실 때에 그 황홀한 감은 이 땅에서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때문이고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갔어야만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제가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의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는 모든 것은 헛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믿고 많은 사람이 와서 찬양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를 하나를 해도 달라요. 우리 사모님을 바라봤을 때 땅 눌렀을 때 그 땅 하는 소리에서 믿음으로 누르는 땅하고 그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의 피아노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보면 볼수록 압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은 그 사람이 가장 합하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 하나도 피아노를 눌러 건반을 칠 때도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량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사모님을 볼 때 역시 찬양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저 은사를 받은 것은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하는 자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찬양의 소리 속에서 황홀한 그 아름다운 빛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찬양을 부릅니다. 다 옆에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기나 말기나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로써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저는 천국에서 보고 온 그대로를 주님 앞에 너는 나가서 증거하라고 그랬는 만큼 증거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엄청난 고통만이 있는, 영원히 고통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도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는 날 동안에 영광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의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찬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